네, 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랜만에 중고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중고 추천, 스피커 고르는 방법, 잘 모르겠다 싶을 때, 중고 오디오로 입문을 할 때, 스피커를 선택을 어떻게 하는 것이 쉬운가, 브랜드에 대한 선택법을 제가 한번 안내를 해드렸죠. 이번 편에서는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는 중고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볼까 합니다. 과거에도 저희 채널에서 중고 추천을 주기적으로 했었죠. 이 중고 추천을 여러분들께 좀 끊이지 않고 자주 하고 싶어요. 한 달에 최소한 한 번씩이라도 꼭 꼬박꼬박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근래 들어가지고 좀 업무가 좀 바빠가지고 못하고 있었지만은, 이번 기회로 새롭게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다시 좀 중고 추천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은 해봅니다. 그냥 심플하게 그 기준을 나누자면 한 10년? 그러니까 10년 미만이면 그나마 그렇게 오래된 제품은 아닌 걸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10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고장의 위험이 점점 높아진다. 저는 그렇게 딱 나누면은 적절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찾아보면은 중고 명기들 중에서는요, 20년 된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년이 되면은 거의 내가 사용을 하다가 고장 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예컨대 사용한 지 1년 정도? 그런 제품들은 거의 신품하고 큰 차이는 없다. 제가 큰 차이가 없다라고 했지 똑같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절대로. 5년이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중고 티가 이제 어느 정도 꽤 나기 시작하겠죠. 이제 뭐 손때가 탄 것도 있을 것이고요. 애지중지 하면서 사용을 했어도 좀 이제 흠집 같은 게뭐몇 개씩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인이 그 사이에 한두 번이나 두세 번 정도라도 바뀌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상태가 조금 더안 좋아지는. 그러니까 이제 뭐 5년이 지난 모델과 한 3, 4년 이상 지난 모델과 아니면 뭐 1년 내외 정도의 모델이 모델명이 똑같다라고 해서 가격이 동일할 수는 없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용한 지 1년 미만인 제품은 상태가 굉장히 깨끗하고 좋을 것이고, 사용한 지한 5년 된 모델하고 가격이 동일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동일한 이름의 중고 제품이 시세가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뭐한 100만 원이다, 근데 1년밖에 안된 모델은 한 130만 원이다, 그거를 이제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에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면 좋겠다. 자, 첫 번째 모델입니다. 첫 번째 모델은 일반적으로 오디오를 좀 해보신 분들 사이에서 가장 강력한 이미지에, 가장 권위적인 이미지에, 가장 고급 이미지에 진공한 앰프 브랜드라면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브랜드가 아무래도 여전히 자디스이지 않을까, 프랑스의 자디스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디스의 i88이라고 해가지고요, 인티앰프, 그러니까 통합 진공관 앰프로서는 최고가 모델입니다. 이 제품 가격이 구글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해외에서는 2만 달러예요. 2만 달러. 19,000달러인데도 있고 2만 달러인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19,000달러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가격으로 2천만 원이 넘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 사이트에는 1,9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공관 인티앰프 치고는 엄청나게 비싸죠. 예, 비쌀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순수 A클래스 방식으로 90와트입니다. A클래스 방식으로 90와트라고 하면은요, 고출력 파워앰프 기준으로 한 400와트 정도의 느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무게도 40kg. 그냥 파워앰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정도면 어지간한 스피커들은 그냥 가지고 놀죠. 가지고 놀죠. 제가 매칭을 해본 바로는 구동력이 좋다라는 TR 앰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스피커를 매칭을 했을 때그 스피커가 마치 군기가 이렇게 바짝 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라는 표현을 종종 썼 거든요. 근데 지금 이 i88의 스피커를 매칭을 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A클래스 방식이다 보니까 훨씬 더 AB클래스 방식에 비해서는 모든 대역에 대한 소리의 지배력 같은 게 훨씬 더 뛰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군기가 바짝 드는 정도가 아니라 조선시대의 왕이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백성들이 그냥 넙죽 엎드려가지고 왕을 쳐다도 못 보는 약간 그런 느낌의 구동력이지 않나,
그런 안정감과 평화로움, 그리고 뭔가 군림을 하는 듯한, 스피커 위에 군림을 하는 듯한 그런 지배력의 느낌이 느껴진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사용해본 진공관 앰프들 중에서는 따로 이렇게 파워 앰프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파워 앰프 빼놓고는요, 가장 힘이 좋은 진공관 앰프라고 볼 수 있고요. 모든 대역에 이렇게 굉장히 딱 이렇게 균형이 완벽하게 잡힌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지극히 내추럴하면서도 지극히 명징하고 맑아요. 원래가 명징하고 맑은 것과 내추럴한 게 한 사운드에서 공존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맑기도 하면서 정교하기도 하면서 심지어 내추럴하기까지요. 그러면서도 모든 대역의 밀도감도 좋아요. 밀도감도 좋고 중량감도 좋아요. 너무 고급스러우면서도 맑고 내추럴한 소리를 내는 거죠. 사실 이제 소위 말하자면은 TR 앰프 중에 하이엔드 앰프라는 애들을 매칭을 해보면은 이 정도까지 맑기도 쉽지가 않고요. 이 정도까지 내추럴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이런 느낌을 TR 앰프로 구현을 시키려면은요, 파워 앰프의 무게가 40-50kg으로는 대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컨대 최근에 제가 이제 오디오 관련 카페에서 비슷한 사례를 본 적이 있는데 이태리 앰프 중에 오디아 플라이트라는 브랜드가 있죠. 거기에 보면은 파워 앰프 한 대에 98kg짜리 파워 앰프가 있어요. AB 클래스 증폭 방식의 TR 앰프들 중에서는 그런 정도의 파워 앰프를 물려줘야 이제 그런 소리가 나오는구나. 확실히 그런 소리가 나오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진공관 앰프이면서 A클래스 증폭 방식이다 보니까 지금 40kg짜리 앰프로 그런 느낌이 나와주는 거예요. 아마 오디오를 꽤 해보시면서 좋은 음질을 많이 들어오셨던 분이면은 연결하는 순간 참 좋은 음질이 분명하다. 그렇게 금방 감이 오실 겁니다. 독일의 옥타브라는 진공관 앰프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옥타브의 진공관 앰프에다가 전원부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 전원부를 붙였을 때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진공관 앰프의 느낌을 좀 벗어나는 소리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상당히 고급스럽고 좋은 음질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매칭을 하면은 걔네들도 가격이 한 2,000만 원 해요. 비싸죠. 상당히 비싸죠. 근데 자디스 I88은 걔네보다 힘도 월등히 좋아요. 소리의 느낌도 제 느낌으로는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TR 앰프만 쓰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연상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의 음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진공관 앰프가 뭐 뻔하지 뭐 그런 생각으로 딱 들었는데 연결해가지고 소리가 딱 첫음이 나오는 순간 이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괜찮았어요. 상당히 이거는 진정한 하이엔드적인 진공관 앰프 음질이고요. TR 앰프의 장점과 진공관 앰프의 장점을 두루두루 겸비한, 그러면서도 KT-150 밀도감 있고 힘 있으면서도 맑은 소리도 잘 내주는 그런 관을 무려 8개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지금 이 I88이라는 기종은 DAC를 탑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다가 오랜더 물리고요. 그리고 1-2천만 원대의 톨보이 스피커를 매칭을 해가지고 몇 가지 매칭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그냥 내장, 자체 내장된 DAC만 사용하더라도 나쁘지 않은데? 충분히 이렇게만 매칭해서도 쓸만한데? 충분히 괜찮은데?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내장 DAC의 성능도 썩 나쁘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 가격은 저희 그 링크되어 있는 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시고요. 제가 뭐 가격이 뭐 변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제품 사용한 지가 1년이 안 됐답니다. 사용한 지는 1년이 안 됐고 뭐 한 6개월 정도 됐다라고 제가 그 페이지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런 점을 따지면은 가격이 그렇게 비싸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성능이라든지 DAC가 내장되어 있는 거라든지 그리고 사용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제품 가보겠습니다. 린의 어큐레이트 DS입니다. DS라는 게 이제 얘네들은 이제 네트워크 오디오 플레이어예요. 지금 요즘이야 이제 오랜더가 대세이긴 하죠. 뮤직 서버라든지 스트리밍 플레이어, 뭐 파일 재생, 뭐 네트워크 뮤직 서버 이런 쪽으로는 오랜더가 대세이긴 합니다만은 오랜더와 네임 오디오 이전에 사실은 린이 먼저 있었죠. 뭐 물론 지금도 린은 최고급이에요. 린은 이제 최고급 제품으로 클라이맥스 DS가 있고요. 그 바로 밑에가 어큐레이트 시리즈죠. 그러니까 지금 린의 이제 최하급기인 매직 시리즈나 클래식 시리즈도
아닌 어큐레이트 시리즈의 네트워크 오디오 플레이어가 200 초반에 나왔는데 이걸 그냥 놔두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네트워크 오디오를 평가를 할 때는요, 세 가지 방식으로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당연히 음질, 그 다음은 기능, 그 다음은 전용 어플리케이션의 최적화가 얼마만큼 잘 되어 있는가, 얼마만큼 매끄럽게 잘 작동을 하는가, 이 세 가지로 평가를 하셔야 되는데요. 아무리 음질이 좋고 아무리 기능이 좋다고 하더라도요, 이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잘 작동이 안 된다거나 중간에 끊긴다거나 아니면 네트워크가 튕긴다거나 멈춘다거나 이러면은 음질이 아무리 좋은들 사용을 못 하겠죠. 그래서 이 전용 어플리케이션의 편의성이라든지 최적화 상태 이거를 좀 따지게 되는데요. 현재 뭐 예를 들자면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개발 능력이 좀 딸리는 회사들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룬입니다. 룬. 룬하고 같이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룬을 이용하지 않고서도 최상급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회사가 원래가 린이 원조입니다. 린이 원조. 그 다음이 이제 네임오디오 정도가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 놓은 회사고, 오렌더 정도가 네트워크 상의 뭐 오류라든지 이런 거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하드웨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린 어큐레이트 DS 정도면은 사실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뭐 외장 하드 같은 게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런데 그 점만 제외하면은 특히 뭐 깔 일이 없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음질 자체는 린 특유의 그 고급스러운 뭔가 귀족적인 느낌의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죠. 린 특유의 음질이 어떤 음질이냐, 일단은 군더더기가 없어요. 군더더기가 없고 소리가 절대로 지저분하거나 답답하지 않고요. 상당히 투명한 음이긴 한데 되게 세련되면서 섬세하기까지 해요. 근데 되게 예쁘고 미려한 소리를 내죠. 근데 섬세함도 있고 적당한 하모니와 잔향감도 있고 그러면서 되게 감성적인, 그렇지만 절대로 답답하거나 지저분하거나 무겁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닌, 뭔가 듣고 있으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뭔가 시야가 투명해지고 정갈해진 듯한 그런 느낌의 음. 그러니까 상당히 뭔가 오디오적인 음악적인 센스가 있는 음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 린이라는 회사가 귀족적인 이미지다 보니까 광고를 별로 안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해외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상당히 대단한 제작사라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고요. 광고를 별로 안 하다 보니까 대중적으로 그 인식을 별로 안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새 거가 워낙에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좀 잘 뭔가 좀 가깝게 느끼지 않는 듯한 그런 점은 좀 있긴 하지만은, 어큐레이트 DS가 지금 200만원 초중반에 나와 있으면은요, 무조건 사서 써보셔도 괜찮아요. 예. 거의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제품은 BMW 805 D3입니다. 이 제품은 구매하시자마자 거의 사용을 안 하신 상태에서 톨보이 스피커로 교환하시기 위해서 내놓으신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용은 안 한, 거의 신품에 준하는 상태다. 실제 사용 시간은 뭐 대략 사용자분 말로는 한 달 정도다, 그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스도 가지고 있고 전용 스탠드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BMW 805 D3는 현존하는 최고급 북셰프 스피커인 것은 맞죠. 예를 들어서 뭐 다이누듀오에도 최고급 북셰프 스피커가 있죠. 포칼에도 최고급 북셰프 스피커가 있죠. 그 외에 뭐 매지코라든지 소노스 파베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마르텐이라든지 이런 브랜드에도 다 최고급 북셰프 스피커가 있는데, 상업적으로 성공한 최고급 북셰프 스피커 중에서는 805 D3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구동이 비교적 어렵지 않으면서 중음의 표현력을 가장 정확하면서도 내추럴하면서도 해상력이 좋게 표현하는 스피커는 바로 805 D3를 빼놓을 수가 없다. BMW 스피커가 소리가 좀 약간 밋밋하고 심심하다라고 좀 저평가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취향이 안 맞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도 BMW를 그렇게 극찬을 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D3로 바뀌고 나서 몇몇 기회를 통해서 테스트를 해보면은요, BMW 스피커의 음질을 깔 일은 별로 없어요. 805 D3 같은 것도 사용을 해보면요, 일단은 구동이 쉽다라는 게 정말 장점이고요.
그리고 중음을 들어봤을 때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는 분명히 뭔가 밸런스적으로 흐트러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소리가 좀 얇다거나 소리가 약간 차갑다거나 소리가 약간 까칠하다거나,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장 원음에 가까운 그러면서 표현력이 가장 원하지 않으면서 단점이 적은 중음을 내는 스피커를 하나 선택을 해봐라. 그러면은 B&W 800 시리즈가 절대로 빠질 수는 없죠. 거의 흠잡을 게 없다. 흠잡을 게 없다라는 게 최고라는 의미는 아니지만은 굳이 단점을 지적을 하자. 단점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실패할 수 있는 상황, 뭔가 실망할 수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을 가장 적게 보장을 해주는 스피커가 바로 B&W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내가 중저음을 굉장히 깊이 있고 중후하게 원할 때는 당연히 같은 가격이면 톨보이 스피커를 사는 게 맞지만은, 내가 방에서 오디오를 하거나 그리고 저음이 좀 잘 나오는 밀도감이 좀 좋은 앰프를 사용을 매칭을 하시면은요, 거실 한 33평, 42평 정도까지의 거실에서 사용하기에도 저는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음의 표현력 자체가 워낙 좋고요. 그리고 사운드 스테이지를 이렇게 펼쳐내는 느낌도 좀 거칠다거나 부담스럽다거나 그래가지고 볼륨을 올렸을 때 좀 불편하게 들리고 부담스럽게 들리는 그런 느낌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중저음에 의해서 소리가 지저분해지는 느낌, 그리고 공간이 울리는, 아파트 공간이 울리는 느낌, 그런 느낌을 좀 피하고 싶다. 그러면서 중저음이 과하게 많이 나올 필요는 없지만은 크게 부족하지만 않으면은 나는 음악 듣기에 충분히 좋을 것 같다. 그런 분들에게는 상당히 추천드릴 만한 그런 스피커입니다. 그리고 워낙에 대중적으로는 뭐 최고의 네임밸류를 확보하고 있는 스피커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다가 중고로 내놓으셔도 크게 이렇게 감가가 심하지 않은 스피커라고 볼 수 있고요. 금방 팔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전용 스탠드까지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배치라든지 아니면 음질적인 튜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박스도 다 있고요. 사용한 지는 뭐 한 달에서 세 달 정도? 그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뭐 뒤에 뭐 스폰지까지도 빼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 거의 신품에 준하는 상태다. 가격 자체는 이제 중고치고는 좀 비싼 편이다 이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워낙 상태가 신품에 가까운 상태이기 때문에 뭐 어차피 중고보다는 신품을 고려를 해볼까 하다가 신품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되셨던 분들은 한번 도전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제품은 네임 오디오 ND5XX BT 버전입니다. 네트워크 스트리밍 플레이어죠. DAC까지 다 내장이 되어 있고요. 원래 공식 소비자 가격은 대략 제가 기억하기로 한 550만원 정도? 그 정도 하는 제품이고, 네임 오디오를 대표하는 네트워크 오디오 스트리밍 플레이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형적인 네임 오디오가 추구하는 약간 산뜻발랄한 듯 하면서도 되게 섬세함을 많이 담고 있는 그런 사운드를 재생을 한다. 그러니까 절대 소리 성향이 차갑거나 너무 가볍다거나 뭐 거칠다거나 뭐 그런 느낌이 없이 굉장히 섬세함을 중요시하는, 살짝 따스함이 살짝 배어 있으면서 섬세함을 한 음을 내는 그런 스타일의 음색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안테나 보이죠? 안테나 있기 때문에 무선 오디오 재생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앞에 USB 메모리 단자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USB 메모리나 외장 하드 같은 거 연결도 가능하고요. 모든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은 벅스라든지 멜론이라든지, 그리고 외국에 이제 대표적으로 타이달이라든지 최근 근래 들어가지고 스포티파이도 공식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됐죠.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아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네임 오디오 하면 이제 네트워크 플레이어 시장에서는 거의 3강 안에 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믿고 사용하셔도 되는 어플리케이션의 최적화 상태라든지 편의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전혀 별로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종종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내가 써봤는데 엉망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옛날에는 오디오 제품들이 다 엉망이었어요. 옛날에는 다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의 최적화 상태가 아쉬운 부분들이 다 조금씩은 있었어요. 근데 현재 기준으로 가장 믿을 만한 브랜드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은 네임 오디오가 분명히 들어가기는 들어가죠. 나중에 그 전용 전원부 같은 거를 부착을 하면 음질이 더 좋아지고요. 그리고 텔레비전이라든지 다른 멀티미디어 장비를 디지털로 연결할 수 있게끔 광 동축 입력 단자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음질을 보장해주는, 검증이 이미 된
그런 믿을 수 있는 메이저 브랜드의 네트워크 오디오 플레이를 써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제품은 중고로 사도 실패할 확률이 거의 별로 없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판매 가격 같은 경우에도 원래 제품의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굉장히 지금 저렴하게 나온 것 같고요. 사용 기간도 대략 한 이 제품도 얼마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원래 권장 소비자 가격을 생각을 하면 현재 나와 있는 가격 자체도 상당히 괜찮은 가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종합적인 이런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음질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의 사용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때 네트워크 플레이어 입문용으로 상당히 좋은, 믿고 사용하셔도 되는 대표적인 기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지방의 오디오 마니아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스펜더 클래식 200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 제품을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처분을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위탁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클래식 200을 지금 사용하신 지가 1년 반 정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클래식 200은 스펜더의 최상위 기종입니다. 권장 소비자 가격은 2,700만 원 정도 하죠. 아마 가격을 좀 높게 잡으면 한 3,000만 원 한다고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기종이에요. 우퍼윗이 310mm이기 때문에 12인치가 넘습니다. 300mm가 12인치잖아요. 근데 310mm이기 때문에 10인치보다 약간 더 큰 거죠. 그러니까 12인치가 두 발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10인치 두 발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사실 일반 가정에서 쓰기에는. 근데 10인치 이상이 두 발이니까 엄청난 대형급 스피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원래가 그 스피커가 무거우면서 전형적인 하이엔드 스피커들, 특히 미국형 하이엔드 스피커가 10인치가 넘어가면은 저음의 이런 압도적인 강력함이 일반 가정에서는 감당하기가 힘든 정도로 나와요. 근데 이런 유럽형의 이런 클래시컬한 통올림을 이용하면서 저음을 좀 진득하고 감미롭게 내는 스타일은 일반 가정에서 소화가 가능해요. 왜냐?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표현 중에 그 저음이 힘있게 공간을 때리냐 안 때리냐. 힘있게 공간을 때리면은 부밍이 발생하고 불필요한 공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 음조가 지저분해져요. 그리고 감당이 안 돼요. 근데 부드럽게 이렇게 진득하면서도 부드럽게 저음을 이렇게 양감을 많이 내는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때리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음이 부드럽게 느껴지기는 하지만은 그게 크게 부밍으로 발생되지는 않더라. 그러니까 좀 공간만 넓으면은 구동도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좀 부드러우면서도 진득하면서도 좀 그윽하고 중후한 사운드. 그런 사운드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스펜더에서 어찌됐든 최고급으로 내세우는 스피커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리고 사용 자체는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가격 감가 폭은 지금 절반 이하로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보실 만하지 않을까. 스펜더가 근래에 들어서 유닛의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성능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도 리뷰도 하고 테스트도 해보고 그랬었는데요. 옛날 디자인은 옛날 스피커 같지만은 상당히 고성능 이미지도 가지고 있는 꽤 출중한 스피커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다음 제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품은 블라델리우스의 토르 인티앰프입니다. 네, 사실 블라델리우스라는 이름은요, 이 회사의 오너 엔지니어의 이름이에요. 창업자의 이름인 거죠. 그리고 창업자는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널리 알리고 펼친 불세출 엔지니어이기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이 사람이 설계한 제품들을 제가 몇 가지 사용을 해봤는데 전부 다 오디오 시장에서는 다 명기로 인정받는 그런 제품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이제 자기 브랜드를 자기 이름을 걸고 만들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앰프 중에 하나가 바로 토르입니다. 제가 앰프를 설명할 때 꼭 빠지지 않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특성이 한 가지가 있어요. 앰프의 전원부의 부품이 용량이 얼마만큼 들어갔는가.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트로이들 트랜스의 용량이죠. 일반적으로 1,000만 원 초중반대 인티앰프들의 대부분 1000볼트 암페어 용량의 트로이들 트랜스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토르라는 녀석은 무려 1800볼트 암페어. 그러니까 1,000만 원대 인티앰프를 오히려 훨씬 더 상회하는 수준이죠.
실제로 사용을 해봐도 1,000만 원 초중반대 인TMF하고 비교를 했을 때 오히려 스피커를 이렇게 핸들링하는 능력은 더 좋았으면 더 좋았지 덜 좋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테스트해본 느낌으로는요, 중저음을 이렇게 컨트롤 해주는 능력은 심오디오 700i, 그러니까 동급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심오디오 700i하고 비교를 해도 얼추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 정도면은 뭐 완전히 스피커를 뭐 쥐고 흔드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거의 불만 없이 그냥 사용을 해도 될 정도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구동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청량감이 살짝 있죠. 약간의 청량감이 있어요. 그 앰프의 디자인 자체에서도 약간의 뭔가 청량감 같은 게, 심플함 같은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출중한 파워를 갖춘 상태에서 군더더기가 없이 상당히 깊이 있으면서도 강력하면서도 청량감이 있고, 근데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은 소리가 약간 공격적이고 좀 셀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중저음은 되게 깊이 있으면서도 단단하고 묵직하게 나오는데, 중고음에서는 약간의 기분 좋은 살짝의 톡 쏘는 느낌이 짠 살짝 있는, 그러니까 과즙 음료를 마시는 듯한, 청량 과즙 음료를 마시는 듯한 톡 쏘는 느낌, 기분 좋은 톡 쏘는 느낌, 그런 청량감, 상큼함, 그런 것들이 있는 느낌이라고 하면은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싶은 음색 스타일이고요. 저는 원래가 좀 약간 밋밋하고 중립적인 것보다는 원래가 이렇게 공존하기 힘들었던 특성을 이렇게 잘 배합을 시켜서 공존을 시켜놓은 그런 사운드를 좀 높게 평가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역시 굉장히 실력이 있는 엔지니어인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굉장히 뭔가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스타일의 음질이다. 그렇게 분명히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이 제품이 수입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공식 명칭이 토르 MK3로 수입이 된 것은 맞아요. 근데 제작사에서 그 후에 토르 MK3에다가 DAC를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다른 버전인데 DAC 버전을 새로 만들었는데 이름은 똑같이 토르 MK3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델은 DAC가 내장되어 있지 않은 토르 MK3인 것은 맞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구동력도 워낙 좋고요. 소리 스타일도 상당히 그 카리스마도 있으면서 재미도 느껴지는, 그러면서 음악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오디오적인 테크니컬도 상당히 좋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300만 원 초반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아깝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실 사용은 대략 1년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지고 있으면서 거의 사용은 안 했어요. 출중한 구동력, 스피커 제어력과 함께 오디오적인 재미를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이긴 합니다.